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던 국내 증시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고점 돌파를 시도하려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악재들은 많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미중 화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제 양국 정상 간의 이견이 많이 좀 표출이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연결이 됐고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든지 기업들의 실적이 3분기나 4분기 피크를 찍고 꺾일 것이다 라는 리스크, 거품론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팽배하다 보니까 여전히 좀 불안불안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이번 주에는 주초에 좀 강한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역시 디커플링 해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는 흐름 장기화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미국 시장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국내 증시도 그의 반의 반이라도 따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요.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제약주라든지 IT 관련주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려는 그런 시도들 꾸준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 후반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제약바이오주라든지 IT주의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지수는 조금 더 견인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또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면 외국인의 수급이죠. 그동안 국내 증시에서 뚜렷한 수급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던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 부분에서 국내 시장 뭐 강력한 매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수를 조금 더 지지시켜주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섹터가 움직이냐? 그건 아니죠. 여전히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NFT, 게임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로 순환매가 돕니다. 이번 주도 그랬고요. 다음 주까지도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거라고 보니까요. 항상 시장의 핫한 테마가 뭔지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식의 정석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다, 더 알고 싶다. 특히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게 뭐죠? 제 강의는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립니다. 제 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바로 답장 드립니다. 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이제 시황 관련된, 업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 특히 제 주식의 정석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놨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이 많이 공부하시고 장중에 저와도 어느 정도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주제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는요. 네, 벌써 77강입니다. 네, 대량 거래의 비밀. 비밀이라는 말을 제가 제목에 처음 썼는데요. 네, 비밀이라고 하니까 뭔가 어유 대단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별건 아니에요. 그냥 대량 거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탐구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주식의 정석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어요. 지금 1년 반 정도 네, 주식의 정석 강의를 쭉 해오고 있는데요. 그 많은 이제 매매 기법이라든지 강의 내용 중에 대량 거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내용을 다시 복귀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대량 거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현미경을 들이대고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대량 거래가 왜 중요한지, 대량 거래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뭔지, 그리고 대량 거래와 함께 동반되는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의 의미는 뭔지,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신호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까지 오늘 대량 거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파볼 테니까요. 오늘 강의를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1강부터 보셨던 분들은 대량 거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깊게 이해하시는 시간으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들어가 볼게요. 자, 대량 거래란 뭘까요? 말 그대로 대량, 네, 거래가 많이 나온 거. 그게 대량 거래겠죠. 주식 매매에서 거래는 뭐죠? 네, 매수와 매도가 합치되는 가격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죠? 자, 누구는 만 원에 팔려고 하고 있고 누구는 9천 원에 살려고 하고 있고 이런 거래가 돼요? 안 돼요.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의 가격이 다른데 어떻게 거래가 돼요?
거래가 되지 않죠. 반드시 뭐라고요? 합치가 돼야 돼요. 합치. 똑같은 가격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 원에 팔고 싶은 사람은 만 원에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지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그러니까 최고 매수호가와 최저 매도호가가 겹치는 지점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내가 주식을 샀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는 그 가격에, 내가 산 가격에 주식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승자가 될까요? 그건 나중에 결정나겠죠. 자, 나한테 만 원의 주식을 판 사람은 왜 팔았겠어요?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았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나는 만 원의 주식을 왜 샀을까요? 올라갈 것 같으니까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투자해서 아쉬움이나 손실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매수와 매도의 경쟁을 하면서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래라는 것은 매수만 있어도 안 되고요. 매도만 있어도 안 되고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이 다를 수도 없어요. 반드시 합치되는 가격에서만 거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대량 거래가 발생했다는 건 뭐예요? 매수와 매도가 합치된 가격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대량 거래가 발생했다는 것은 매수자만 많은 것도 아니고요. 매도자만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매수자와 매도자가 모두 많았다라는 겁니다. 대량 거래는 매수와 매도가 같은 가격에서 뭐라고요? 네, 많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가격에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전에 어떤 표현을 했냐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대량 거래에는 항상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그래서 그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가격 구간 위에 주가가 있다면 좋은 것이고 아래에 있다면 별로 좋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지난 강의를 못 보신 분들은 차례대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량 거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설명드렸던 대로 거래는 반드시 매수자와 매도자가 뭐예요? 네, 함께 있어야 진행이 됩니다. 단독으로는 진행이 될 수 없고 다른 가격에도 진행될 수 없어요. 반드시 같은 가격에서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져야 거래가 됩니다. 일방적인 매수와 매도는 그러니까 뭐예요? 네, 불가능하다는 거죠. 와, 이 주식 엄청 많이 샀다, 누가? 어떻게 느껴요, 우리는?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누군가 많이 샀으니까 올랐겠죠. 맞아요. 하지만 팔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살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주가가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누가 엄청나게 팔았네? 우리는 표현을 하죠. 하지만 사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팔 수 있는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대량 거래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그래서 이 이해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의 핵심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수많은 기술적 분석 강의를 했는데 기술적 분석은 뭐를 파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술적 분석은 결국은 심리입니다. 심리. 누구의 심리일까요?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걸 분석하는 거. 그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거래를 로봇이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동 매매에 의해서 사람의 감정은 완전히 배제되고 그럼 그때부터는 기술적 분석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사람이 대부분 주식 매매를 합니다. 네, 컴퓨터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람이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매매를 해요. 그래서 이 심리 분석이라고 하는 기술적 분석이 어느 정도의 효용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기술적 분석을 하는데 대량 거래가 끼어 있다면 기술적 분석의 중요성은 훨씬 더 커지고 정확도도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대량 거래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식 매매에서 기술적 분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리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구의 심리요? 네,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심리냐. 뭐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좋으냐, 나쁘냐, 뭐 그렇지 않냐 이런 거예요. 심리가 좋다는 건 뭐겠어요? 어떨 때 심리가 좋겠어요? 개인 투자분들께서 어떤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근데 그 주식을 매수하고 마음이 좋을 때는 언제예요? 당연히 내가 산 가격보다 주가가 올라있을 때 좋잖아요. 그죠? 그럼 안 좋을 때는 당연히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데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밑에 있어. 그럼 심리가 안 좋죠. 근데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여기서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대량 거래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 심리가 집결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대량 거래가 나타난 지점이니까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지점에서 매수와 매도를 많이 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네, 누군가는 이 종목을 막 팔았고 누군가는 이 종목을 막 샀어요. 나중에 결과는 훗날 알 수 있겠죠. 그 당장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당장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지점, 그게 바로 뭐라고요? 대량 거래입니다. 뭐 대략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인데 뭐 이게 이제 어떤 종목의 차트인지가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저는 차트를 통해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어때요? 지루하죠. 굉장히 지루합니다. 이게 막 그러다 빠지는 것도 아니고 막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수급적으로 보면 요 빨간 게 이제 외국인 수급이고 파란 게 기관 수급인데 기관과 외국인은 순매도 우위입니다. 그죠?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개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매수를 해주겠죠. 예전에 제가 수급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꼭 기관이 매수하면 외국인은 팔더라. 외국인이 매수하면 기관은 팔더라. 기관 외국인이 매수하면 개인은 팔더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한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이 다 살 수는 없습니다. 왜? 파는 사람이 있어야 할 수 있죠. 그럼 누군가 어떤 주체는 팔아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을 보면 개인, 외국인, 기관 중에 하나의 주체는 반드시 다른 방향의 수급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다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위치에서는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주가가 좀 시원하게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상당히 좀 찌글찌글한, 네, 지루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도 보시면 뭐 이런 위치에서 조금 거래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뚜렷한 의미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는 어때요? 투자 심리가 크게 좋지도 않고 크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어느 정도 손실, 어느 정도 수익일 수는 있지만 큰 수익이나 큰 손실이 벌어지진 않았거든요. 이 차트 구간에서 최소한 매매를 한다면요. 그죠? 그러면 이런 차트는 어때요? 기술적 분석상 크게 의미 있는 차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아까 제가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그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의 심리를 분석하는 것, 그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근데 이 위치에서는 투자 심리가 크게 좋거나 나쁘진 않다라는 거. 크게 손실이나 이익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많이 사거나 팔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차트는 분석상의 의미가 어때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다음으로 한번 볼게요. 근데 삼성전자가 여기 이제 살짝 올랐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쭉쭉쭉 밀렸어요. 이때 반도체 업황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졌고 빨간 수급이 외국이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또 중요한 건 뭐죠? 네, 오늘의 주제 거래량이란 말이에요. 네, 거래량이 딱딱딱 쫙 우상향하면서 올라갑니다. 이때부터는 기술적 분석의 중요성이 커져요. 왜? 주가도 크게 바뀌었고 거래도 크게 실렸고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위치에서 보면 삼성전자라는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큰 종목을 이렇게까지 주가를 떨어뜨리려면 어느 정도의 매도가 나와야 될 것 같으세요?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매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매도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렇게까지 많이 삼성전자를 팔 정도로 삼성전자가 안 좋은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종목을 관망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감이 느껴지죠.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이렇게 많이 팔았다는 건 뭐예요? 팔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 위치에서 팔 때는 좋은 가격에 팔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았다는 것은 더 떨어질까 봐 판 거겠죠? 그래서 이런 차트는 위험하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네, 매수자의 심리입니다. 매도자는 어차피 팔고 떠날 사람이에요. 그럼 팔고 떠나면 내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익절을 하든 손절을 하든 본절을 하든 어쨌든 삼성전자를 팔고 나는 떠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매도자는 중요해요? 그 당시에는 매도자의 심리가 중요하겠지. 하지만 일단 매도한 다음에 떠났으면 매도자는 이제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매수자입니다. 매수자를 한번 볼게요. 이런 위치에서도 매수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대량 매도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위치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거래량이 이렇게까지 많이 실렸는데, 그죠? 근데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보면요. 7, 80% 이상은 매수하고 싶어서 매수한 게 아니에요. 이걸 제가 이제 매수를 당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음봉이 떨어질 때 밑에다가 이렇게 매수를 걸어 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현재가로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를 때려버리면 나는 그냥 밑에 매수를 걸어놨다가 매수가 되는 겁니다. 매수를 한 게 아니에요. 매수가 된 거예요. 이거를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소극적 매수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음봉 구간에서 매수를 한 매물은 대부분 소극적 매수입니다. 현재가로 매수를 한 게 아니라 현재가 몇 호가, 다섯 호가, 열 호가, 뭐 두세 호가 밑에다가 매수를 걸어놨는데 누군가가 강력하게 매도를 하니까 내가 매수될지도 몰랐는데 그냥 매수가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매수도 됐고 주가는 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종목이 뭐 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내가 매수를 9,800원에 걸어놨어요. 나는 좀 싸게 사고 싶어서 걸어놨겠죠. 아니면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걸어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9,800원에 매수됐다는 문자가 띄고 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주가가 9,000원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럼 난 사자마자 마이너스 7, 8%의 손실을 봅니다. 그럼 그 사람의 심리는 어떨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나 원래 이거 사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7, 8%? 상관없어. 밑에서 더 사지 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사자마자 마이너스 7, 8%가 떨어지게 되면 모든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불안해요. 아, 이거 괜히 걸어놨다. 이거 괜히 걸어놔서 매도하는데 사줬네. 그죠? 그럼 그때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뭐다? 본전 오면 팔아야지. 이 생각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죠? 네, 매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매물.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의 정석 강의를 통해서도 매물대가 중요하다.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맞고 떨어질 수 있다. 매물대를 뚫었기 때문에 이 위에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 이전 강의를 보시면 대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매수한 물량은 뭐예요? 매수한 물량은 맞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매수된 물량입니다. 소극적 매수라고 표현해요. 이따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보통 이 위치에서 소극적 매수, 그러니까 현재가 밑에 걸어서 매수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손실이다. 거의 사자마자. 그러면 투자 심리가 안 좋다. 올라올 때 팔아야지. 그러면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계속해서 본절매도, 본절매도, 본절매도가 나오니까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장대 음봉, 하락 추세가 위험한 이유죠. 특히 거래량까지 이렇게 실려 있다면 소극적 매수를 당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 위치에서는 매수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매도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언제나 매수자가 중요합니다. 네, 매도자는 이미 팔고 떠났어요. 빠이빠이 했어요. 네, 중요한 건 이 종목을 매수하고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것은 매도도 많지만 매수도 많았다는 것. 그런데 중요한 건 매수. 근데 매수가 많았어. 그것도 손실 본 소극적 매수가 이만큼이야. 올라갈 때마다 매물에 대한 압박이 있다는 거죠. 이런 설명들은 사실은 제가 이전에 주식의 정석 강의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전 강의부터 보셨던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이해가 되실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께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세부적인 분석까지 해야 나중에 내가 기술적인 분석을 스스로 할 때 훨씬 더 확장시켜서 다른 것들을 적용시켜서 매수나 매도 그리고 장대 음봉과 장대 양봉, 거래량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시더라도 계속해서 익혀두시고 반복해두시는 게 좋아요.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이렇게 떨어지면 매물이 많고 올라올 때 쉽게 올라오지 못한다. 네, 이겁니다.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 다음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2차전지 관련해서는 굉장히 핫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위치는 지금 투자 심리가 크게 좋거나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물론 이런 위치에 샀던 사람들은 이 위치에서는 손실이겠지. 하지만 손실 폭이 엄청 크지는 않아요. 그죠? 뭐 이런 위치에서 산 사람들은 이때 수익은 되겠지. 하지만 수익 폭이 엄청 크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는 차트 구간에서는 매수나 매도를 한 사람들의 심리가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자자의 심리를 분석하는 건데 이 위치에서는 투자자의 심리가 크게 좋거나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의 의미가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언제부터 기술적인 분석의 의미가 커질까요? 이 주가가 급변하거나 거래량이 갑자기 실렸을 때 이때 이 종목에 대한 기술적 분석 중요성이 커지는 거죠. 자, 아까는 이제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서 이제 거래량이 실렸던 그 케이스를 봤고요. 요거 이제 반대예요. 투자 심리는 이때부터 바뀝니다. 그죠? 거래량이 이전까지는 고만고만했어요. 근데 갑자기 거래량이 확 터지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끌어올려집니다.
이때 투자 심리는 어떻죠? 굉장히 좋아지죠. 왜? 앞에서 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수익권으로 들어오는 가격이니까 이 앞에서 내가 얼마에 샀든 상관없어요. 올라가는 순간부터 다 수익이니까요. 자, 제가 뭐라 그랬죠? 대량 거래는 매수와 매도의 합치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매수예요. 이 위치에서 많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건 뭐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판 겁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팔았으니까 많은 사람이 산 거지. 그렇죠? 이때는 매수만 볼 게 아니라 매도도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팔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샀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끌어올려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라는 겁니다. 이때 샀던, 이때 샀던, 이때 샀던 여기까지 올라갔을 땐 다 수익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매우 좋다. 그리고 딱 보면 솔직히 이 위치에서는 사고 싶어요? 사기 싫어요? 약간 사기 찝찝해요. 왜? 많이 올랐잖아요. 내가 이 밑에서부터 가지고 있었으면 몰라도 이 위치에서 사기는 손이 잘 안 나가요. 근데 고점 부분이니까 비싸게 사야 되는데 사람은 이제 심리적으로 비싸게 산다라고 하면 조금 위축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치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샀습니다. 이건 뭐죠? 약간 기술적인 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더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다 산 거죠. 그죠? 그렇다면 심리상 주가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대량 거래가 이렇게 실렸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팔아 제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아까랑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아까 삼성전자 사례에서 계속해서 하락할 때 매수는 매수한 거라고 했어요. 매수된 거라고 했어요. 매수가 된 겁니다. 매수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현재가 밑에 걸어놓다 보니까 매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매수는 뭐죠? 매수가 된 거예요? 매수를 한 거예요? 이때는 매수를 한 겁니다. 주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현재가 밑에다가 매수를 걸어놓으면 이거 어차피 안 잡혀요. 주가가 계속 올라갈 때는 현재가로 매수하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이건 소극적 매수일까요? 적극적 매수일까요? 적극적 매수입니다. 현재가로 매수하면서 주가를 밀어붙인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의 주가도 높지 않고 더 올라갈 거야 라는 믿음이 팽배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어때요? 좋은 차트죠. 근데 이런 위치에선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신규 매수를 고려할 수도 있고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위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적극적 매수인지 소극적 매수인지 이거에 대한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종목을 매도한 사람들은 적극 매도층일까요? 소극 매도층일까요? 소극 매도. 소극 매도라는 건 뭐다? 현재가 위에 매도를 걸어둔 사람들이 밑에서 치고 올라서 매수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물량을 뺏긴 거예요. 근데 이 위치에서 매도를 한 사람들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며칠만 기다리면 비싸게 팔았는데 하필이면 이때 팔았어. 근데 이때 판 사람들이 현재가로 매도했을 그런 물량보다는 현재가 위에 매도를 걸어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밑에서 계속 올려버리니까 내 물량까지 매도시키고 더 올려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배가 아픕니다. 그죠? 근데 할 수 없어요. 이미 팔았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매도자다 매수자다? 매수자. 매수자는 현재가로 계속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본 거죠. 자, 오늘은 그 대량 거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대량 거래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주식의 정석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조금 더 대량 매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는 시간이에요. 기술적 분석의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심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제 강의를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지금 바로 제 방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장중에 다양한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내용들 말씀드리고 있고요. 특히 오늘 보시는
저희는 이 주식의 정석 강의 내용 1강부터 오늘 77강이잖아요. 네, 77강까지 쫙 정리해 있습니다. 공부하실 자료는 진짜 충분해요.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의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 강의 1강부터 보시면 아마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네, 차례대로 체계적으로 주린이 분들도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공부 자료 많이 가져가시고 외국인과 기관에 지지 않는 성공 투자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거래에 대한 오해인데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활자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는 매수자가 많으면 상승하고 매도자가 많으면 하락한다. 네. 맞아요. 근데 매수와 매도는 똑같은 양이 합치돼야지만 거래가 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라고 했죠. 기술적 분석은 향후 매수자와 매도자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은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상에서 뭔가 저항선 돌파하면 매수, 뭐 하락 추세를 상방으로 돌파하면 매수.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왜 매수일까? 내가 주식을 사는 이유는 뭘까?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려면 매도자보다 적극 매수자가 많아야, 그죠?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 종목을 사줘야 올라가겠죠? 결론적으로는 뭐죠?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향후 매수자와 매도자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을 것인가, 어느 쪽이 더 강력하게 매수나 매도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거래는 매수량과 매도량이 합치돼야 결정된다. 이건 제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어요. 네, 합치돼야 된다는 거고요. 요것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연장인데 장대 양봉은 매수자가 많다? 맞아요. 맞긴 맞아요. 하지만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많았던 거죠. 다만 매수하는 사람이 현재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한 거고 매도한 사람은 현재가로 물량을 막 던진 게 아니라 현재가 위로 매도를 충충충충 걸어놨는데 매수자가 너무 세니까 현재가를 막 위로 끌어올리면서 그 걸어놓은 매도 물량을 다 잡아먹으면서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매수의 힘이 강할 뿐이지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많았던 게 맞습니다. 장대 음봉은 매도자가 많다? 네, 맞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매도와 매수가 동시에 많았던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다만 장대 음봉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현재가에서 막 매수한 게 아니라 현재가 밑에 매수를 걸어놨는데 현재가에서 누군가 물량을 막 던지니까 현재가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내 물량까지 소화시키면서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장대 양봉은 매수의 힘이 강하고 장대 음봉은 매도의 힘이 강한 건 맞습니다만 일방적으로 매수가 많고 매도는 적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똑같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네,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보시면 요 위치, 그러니까 이 장대 음봉이 떨어지기 전 위치까지는 투자 심리가 크게 나쁘거나 크게 좋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보유한 사람들이 아 이거 좀 지루하네, 재미가 없네 이렇게 이제 느낄 만한 구간이라는 거죠. 거래를 보시면 평소 거래량은 1,200만 주 정도였어요. 그런데 9월 8일, 이때가 9월 8일이에요. 장대 음봉이 발생한 날이 9월 8일 거래량은 1,692만 주가 됐습니다. 이러면 지금 평소 거래량의 거의 10배 정도의 거래량이 하루 만에 터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가격 구간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라는 겁니다. 이 위치에서 매수자도 많고 매도자도 많고 굉장히 많은 매매가 형성이 됐어요. 다만 장대 음봉이기 때문에 현재가로 매도를 막 한 물량을 현재가 밑에 매수를 걸어놓은 사람들이 매수를 당한 거죠. 이때는 매수도 많았지만 단지 소극적 매수가 많았던 것. 소극적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에 의해서 강력한 확신을 이렇게 매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내가 이 종목이 확실히 올라갈 거라고 강력하게 생각해. 그러면 현재가 밑에다 매수를 걸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현재가로 매수해도 돼요. 어차피 올라갈 건데. 근데 소극적 매수자들은 뭐예요? 현재가 밑에 이제 걸어놓는다는 것은 현재가에 매수하기는 조금 겁나는 거죠. 그러면 아 조금 더 싸게 사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이제 소극적 매수자예요. 이 소극적 매수자가 여기서 매수를 엄청나게 당합니다. 적극적 매도자에 의해서요. 그래서 장대 음봉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도자라 그랬어요? 매수자라 그랬어요? 모든 차트에서 중요한 것은 매수자입니다. 매도자는 이미 종목을 팔고 떠났어요. 필요 없어요. 매수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다 손실 봤죠?
장대 은봉이니까 여기 끝에서 밑골이나 이런 데서 운 좋게 산 거 빼고는 지금 이 위치에서 어디에 샀든 갖고 있었던 여기서 샀던 다 손실이에요. 투자 심리가 안 좋다. 사자마자 마이너스 5% 10% 찍히는데 누가 기분이 좋아요? 조금 올라오려면 그냥 본전 매도 하려고 하죠. 이런 위치에서는 그래서 추가 하락하거나 올라가도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실려 있으면 현재가 밑에서 매수를 걸어놓은 사람들이 타 매수를 당한 겁니다. 그때부터는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진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반대죠. 네, 종목은 아시아나항공인데 아시아나항공도 요 장대 양봉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크게 기술적 분석의 의미는 없어요. 거래도 많이 없었고 주가가 크게 올라가나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장대 양봉 전까지는 크게 손익이나 손실이나 수익도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이때부터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네, 평소 거래량이 60에서 80만 주인데 8월 24일 이때입니다. 이때 8월 24일 날 거래량이 712만 주가 실려버립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평소 거래량의 약 10배 정도가 하루 만에 수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위치에서는 매수자만 많았어요? 아니에요. 매수자와 매도자가 다 많았어요. 하지만 현재가로 매수를 하는 적극 매수자가 현재가로 매도를 하는 적극 매도자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종목을 매도한 사람들은 현재가로 매도한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현재가 위에다가 매도를 다 걸어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현재가로 매수하는 강한 매수 세력에게 물량을 뺏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한 사람들은 매도를 했다라는 표현보다는 매도 당했다라는 표현이에요. 매도 당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좋진 않겠죠. 왜? 이런 위치에서 팔았으면 조금만 더 가지고 있었으면 수익인데, 더 수익인데, 팔았잖아요. 그죠? 수익을 봤어도 마음이 찝찝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매도자가 아니다. 매수자. 이 종목을 매수한 사람은 현재가로 막 밀어붙이면서 이 종목을 샀어요. 심지어 이런 위치에서도 강력하게 매수를 했어요. 그 말은 괜찮아. 이거 더 갈 거야. 라는 강한 투자 심리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위치에서는 현재가 매수가 더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뭐 차트는 바꿔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개념은 똑같아요. 결국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매수자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90% 이상의 기술적 분석은 다 심리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래가 일어났을 때 대량 거래가 중요한데 그 대량 거래는 많은 매수와 많은 매도가 합치됐기 때문에 대량 거래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심리다라는 것. 그리고 적극 매수냐 소극 매수냐 적극 매도냐 소극 매도냐도 중요하다는 것. 네. 요 부분까지 알아가시면 오늘 강의에서는 충분히 가져가시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래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네, 위치와 방식이 중요합니다. 위치와 방식 네,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격 부담에도 불구하고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갔는데 여기서 장대 양봉을 확 때리는 이런 경우가 있죠. 누가 봐도 이 위치도 비싼 것 같은데 여기서 누가 이렇게까지 사버렸네. 이때부터는 이 종목의 투자 심리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고점 부담이고 뭐가 없어요. 고점 부담에도 불구하고 현재가로 이렇게까지 매수를 했다는 것은 이 종목에 뭔가 새로운 게 있거나 실적이 터지거나 뭔가 어마어마한 성장성이 부각되거나 어떠한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큰손 물량이 현재가로 매수를 많이 한 거죠. 주가 조정이 컸음에도 장대 음봉이 나오거나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장대 음봉이 확 나오는 경우가 있죠. 누가 봐도 기술적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물량을 던진다는 건 뭐예요?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더 떨어질 거라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적극 매도가 많았다는 거죠. 다시 읽어보면 가격 부담에도 불구하고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주가 조정이 컸음에도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경우 거래는 매수와 매도의 합치로 결정되지만 언제나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가 존재합니다. 그죠?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때 장중에 이제 매매를 할 때 뭐 매수 호가랑 매도 호가가 뭐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 VI가 걸려서 뭐 잠깐 거래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뭐 장이 끝나서 거래가 안 된다거나 뭐 이럴 때 빼고는 매수 호가랑 매도 호가는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한가에 가면 매도 호가는 없고 매수 호가만 있죠. 뭐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종목이든 현재가로 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가 뭐예요? 존재해요. 근데 제가 앞서서 강조드렸던 부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뭐라고요? 적극적인 매수 매도와 소극적인 매수 매도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아까 제가 신나게 설명은 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현대가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거래 방식인데 원익 IPS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현재가는 얼마죠?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38,650원입니다. 현재가가요. 38,65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종목을 지금 당장 매수를 하려면 이 38,650원에 매수를 해야 돼요. 당장 이 종목을 매도하려면 38,600원에 이 종목을 매도를 해야 돼요. 그죠? 하지만 당장 매수나 매도하지 않아도 이 종목을 사거나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요 밑에. 이런 데 밑에 있어요. 이렇게 밑에. 현재가 밑에다가 매수를 걸어두는 사람. 이걸 뭐라고요? 네. 소극 매수라고 아까 표현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현재가가 아니라 이 위에다가 이렇게 물량을 걸어놓는 사람. 이런 것들도 역시 소극 매도라고 표현을 해드렸어요. 소극 매수자나 소극 매도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을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거나 지금 당장 움직일 마음도 없는 그런 매매층이에요. 중요한 건 현재가로 매수를 하는 사람들, 현재가로 매도를 하는 사람들, 결국 현재가로 매수를 하는 적극 매수층과 현재가로 매도를 하는 적극 매도층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들이 가격을 움직입니다. 매도를 아무리 많이 위에다 걸어놓으면 뭐예요? 여기 거 체결이 안 돼요. 가격이 올라가야 체결이 되지. 밑에다 아무리 걸어두면 뭐예요? 체결이 안 돼요. 여기다가 천만 주를 걸어놓으면 뭐예요? 현재가는 여기 있는데 주가가 변동되는데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밑에다 걸어놨을까? 현재가로 사면 되지. 현재가로 살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뭐 험매수 물량을 걸어놨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가가 아니라 이 몇 호가 위에 매도나 몇 호가 밑에 매수는 아무런 하등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매수를 이 밑에 엄청나게 많이 걸어놨다고 해도 현재가가 매도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면 이 물량은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매도 걸어놨다가 취소할 수 있잖아요. 매수도 걸어놨다가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있는 이런 물량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하등의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가로 매수하는 사람과 현재가로 매도하는 사람이에요. 네,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뭐라고요? 네, 적극 매매 수급입니다. 소극 매매 수급은 주가를 움직이지 않아요. 소극 매매 수급은 매수 및 매도에 대한 확신이 적거나 뭐 수급 규모가 약하거나 네, 이런 경향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뭐 어떤 우려감이 있죠? 거래되지 않은 호가죠. 거래되지 않았죠. 네, 추후 취소될 가능성도 있어요. 현혹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이 말은 그 예전에 뭐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이제 많이 할 텐데 아까 이제 봤던 것처럼 여기에 뭐 설령 1억 주가 걸려 있다고 해도 이거 믿고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 여기 뭐 말도 안 되게 매수 물량이 걸려 있네. 웬만해서 여기 안 깨지겠는데? 오케이 자신감 있게 사보자. 그걸 유도하고 밑에다 걸어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뭐 이런 데에다가 뭐 천만 주 매도가 걸려 있다고 해서 겁내지 마세요. 네, 겁내지 마세요. 여기 천만 주 매도 걸려 있어? 이거는 절대 여긴 못 올라가네. 무서워. 팔아야겠다. 사지 말아야겠다. 보통 이제 현재가가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 물량은 도망갈 경우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현재가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 1억 주 매수대기 물량은 그냥 도망가버립니다. 그럼 그냥 당하는 거예요. 매수호가 매도호가에 네, 현혹되지 마세요. 네,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아까 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봉이에요. 일봉. 일봉인데 보시면은 이제 단봉에 음봉이 나왔다가 그다음에 단봉에 양봉이 나왔다가 여기서 장대 양봉이 확 나왔어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올 때는 거래량도 확 수반이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러면 이렇게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를 만들려면 이 현재가 기준으로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냐? 네. 여기서 현재가로 막 매수를 해버려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38,700원에 13,270주가 걸려 있어요. 요거를 한 번에 사려면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해요. 하지만 뭐 그렇거나 저렇거나 그냥 현재가로 팍 사야지 장대 양봉을 만들어요. 이거는 뭐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적극 매수층의 개입입니다. 적극 매수층이 주가를 끌어올리고요. 적극 매수가 많을수록 장대 양봉이 더 크게 강하게 나오고 거래량도 동반되고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높다. 어차피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매도와 매수인데 그 힘이 강할수록
그 방향으로 더 강하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매도가를 한 번에 소화하고 막 밀어붙였다는 것은 굉장히 대규모의 물량이 이 종목을 매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대양봉을 만들고, 그러니까 적극 매수 수급이 들어오고, 여기서 매도가 된 거는 뭐라고요? 매도를 한 거라고요? 매도를 당한 거라고요? 매도를 당한 것. 여기다가 매도 걸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하겠죠. 왜? 현재가로 주가를 이렇게까지 올려버리니까 매도 안 걸어놨으면은 이런 장대양봉 먹을 수 있었는데 내가 이 위치에서 매도를 걸어놓으니까 난 여기까지밖에 못 먹는 거예요. 나중에 올라간 거죠. 하지만 상관없다. 왜? 중요한 건 매수자니까. 매도자는 팔고 나갔으니까. 반대의 경우죠. 이렇게 장대음봉이 나오면 안 좋다고 하는 건 뭐예요? 현재가로 매도를 막 때렸을 때 이런 장대음봉이 나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가로 매도를 막 한다는 건 뭐예요? 아, 이 종목은 더 떨어질 거야, 더 떨어질 거야, 더 떨어질 거라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이때 매수한 사람들은 이런 밑에 매수를 걸어놨던 소극 매수층. 소극 매수층이 매수를 당했습니다. 그죠? 매수를 당하자마자 손실이에요. 주가가 올라가면 본전에 팔아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때는 매물대가 돼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리를 항상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주식의 정석 강의를 하면서 항상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원리. 제가 강의를 드릴 때요. 이건 이러이러하면 매수입니다. 이러이러하면 매도입니다. 아, 그냥 이렇게 하면 매수하세요. 이렇게 하면 매도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왜 매수인지,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왜 매도인지, 왜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니까 단순히 장대양봉이 좋다는 걸 아시죠?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방송에서 다 떠들어대니까. 이거 장대양봉 나왔네요. 돌파네요. 좋습니다. 아, 이거 장대음봉 나왔네요. 지지선 이탈이네요. 전저점 이탈이네요. 안 좋습니다. 매도입니다. 이건 알아. 근데 왜 장대양봉이 좋은지, 왜 장대음봉이 나쁜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셔야 나중에 기술적 분석, 내가 기법을 만들어서 한다고 해도 그때 가서 만들어서 살아남으실 수가 있어요. 어차피 주식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겁니다. 저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그 방법을 기법으로 주입식으로 알려드리지 않아요. 왜 이런 기법이 나왔는지, 이 기법이 왜 중요한지 이런 원리까지 아셔야 나중에 내가 스스로 기법을 만들어서 바뀌는 시장에 변형해서 죽을 때까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서 내 실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어떤 기법이나 어떤 공부를 하실 때는 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왜를 저는 꼭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량 거래에 대한 비밀. 네,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봤어요. 좀 삐까뻔쩍하게 잡아봤는데요. 제 강의를 이제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이 강의를 1강부터 보고 싶다, 차분히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바로 제 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제 다양한 강의 자료들 1강부터 77강까지 차례대로 차근차근 공부하실 수 있고요. 장중에 다양한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내용들 제가 직접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소통하고 싶거나 공부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 꼭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로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네, 그래서 거래가 동반된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 분석으로 적극 매수와 적극 매도의 수급을 구분한다. 근데 이게 딱 그 적극 소극에서도 알 수 있지만 적극적인 게 좋아요? 소극적인 게 좋아요? 네, 적극적인 게 좋죠. 네, 적극 매수는 뭐라고요? 현재가로 막 매수하는 거. 소극 매수는 현재가 밑에다 걸어두는 거예요. 그게 소극 매수예요. 적극 매도는 뭐예요? 현재가로 막 매도하는 거, 그냥 시장가로. 시장가죠, 시장가. 시장가로 막 매도하는 거. 소극 매도는 그냥 현재가 위에다 매도를 걸어두는 거. 이전에 이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일반적으로는 매도를 걸어두거나 매수를 걸어두는 방식이 안 좋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현재가가 여기 있어요. 근데 내가 매도를 좀 비싸게 하려고 여기다 걸어놨어요. 근데 매수를 좀 싸게 하려고 여기다 걸어놨어요. 이때 매수가 되려면 현재가가 여기까지 내려와야지 매수가 되는 거죠. 이게 좋은 매수가 되려면 현재가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기가 막히게 반등을 해야지 이게 좋은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현재가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내 매수를 했잖아요. 그럼 주가는 더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현재가 몇 호가 위에다가 매도를 겨뤄놓고 내가 뭐 일을 하고 오거나 잠을 자고 일어났을 경우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게 매도가 돼 있으려면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가 있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떨어졌으면 나는 매도를 엄청 잘한 거예요. 그죠? 근데 보통 현재가에서 내 매도까지 올라가서 체결이 됐으면 주가는 더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걸어서 매매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매매할 때 필요할 때는 걸어서 매수나 매도를 합니다. 네, 하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처음에는 현재가 매매를 하시는 법을 좀 익히신 다음에 그게 익숙해지면 의미 있는 곳에 매수나 매도를 걸어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의하자고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현재가 한 5호가 밑에다 매수 걸어놓고 아무 의미 없이 뭐 현재가의 뭐 7호가 위에다가 매도 걸어놓고 이게 의미 있는 가격도 아닌데 이런 매매는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양이요. 네,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거래가 동반된 장대양봉과 장대음봉 분석으로 적극 매수와 적극 매도 수급을 구분한다. 그리고 주가를 움직이는 수급은 네, 적극 수급입니다. 적극 수급이 뭔지 제가 한 10번 설명드렸어요.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네, 적극 수급이고요. 이는 향후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 매수냐, 적극 매도냐 네, 이 부분을 반드시 구분을 하고자 하는 거죠. 주가의 변동폭이 컸지만 거래가 적은 경우에는 적극 매매침의 가당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대 양봉이 쫙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별로 안 실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가끔 있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이 장대 양봉에 대한 중요성이 좀 적습니다. 왜? 거래가 적었다는 건 뭐예요? 매수하는 사람도 적고 매도하는 사람도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매도가가 별로 없어서 조금만 매수해도 주가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뭔가 적극적인 매매의 개입이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량 분석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진짜 시가총액 작고 별로 거래 없는 종목은 한 1억만 사도 주가가 10% 올라가 버립니다. 근데 1억 정도의 금액은 주식시장에서 한 종목에 들어가기에는 작은 금액이에요. 그렇죠?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뭐 삼성전자 1억 산다고 티나 나나요? 한옥가도 못 올립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굉장히 작은 종목은 1억만 사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이걸 보고 오 장대 양봉이다. 적극 매매 들어왔다. 오케이 사볼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가가 너무 적은 종목은 조금만 매수해도 올라가니까 이때 거래량이 적으면 이거는 그냥 무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 중요성이 떨어진다라고 봐야겠죠. 이 얘기입니다. 주가의 변동폭이 컸지만 거래가 적은 경우에는 적극 매매층의 가담으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내용인데요. 장대봉과 대량 거래가 동반되는 날은 보통은 이유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 대량 거래가 수반되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보통 뭐 호실적이 낮거나 아니면 뭐 신규 사업 기대, 뭐 기술 수출, 뭔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메타버스의 결합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급등 혹은 이제 뭐 실적 악화 뭐 감자 이런 걸로 급락 이렇게 나오면서 이슈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 없는 장대봉과 대량 거래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는데 주가가 급등하고 거래가 확 실리고 아무 이유가 없는데 주가가 급락하고 거래가 확 실리고 이럴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아무 이유 없는 급등이나 급락은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급등과 대량 거래는 주목해서 보셔야겠죠. 반대로 이유 없는 급락과 대량 거래는 주의하셔야겠죠. 네. 뭔가 미공개 정보가 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대량 거래 비밀이라는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해봤는데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도 포함은 돼 있어요. 근데 거래가 그만큼 기술적 분석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대량 거래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만 100% 이해를 하셨다면 대량 거래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이해를 했다고 봐도 무방해요. 네, 그래서 대량 거래에는 많은 매수자와 많은 매도자가 있는데 중요한 건 소극 매수, 소극 매도가 아니라 적극 매수, 적극 매도니까 그들의 수급을 눈여겨보고 따라가자. 결국은 뭐 이런 내용을 오늘 풀어서 설명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드린 강의 내용을 이제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네, 제 강의를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제 강의 1강부터 현재 강의까지 쫙
엄청 많겠죠? 네, 엄청 많습니다.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 풍부해요. 그러니까 기초만 아실 분들은 1강부터 10강까지만 보셔도 웬만한 거 이해하실 수 있어요. 한 30강, 40강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약간 심화적인 내용도 있고 어려운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만 보실 분들은 앞에 강의만 보시면 되고 조금 더 많이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1강부터 현재 강의까지 쫙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실 때마다 이제 반복해서 보시면 좋으니까요. 반복해서 공부하고 성욱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풍부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주식의 정석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